많이 불편하진 않죠. 팀장님 MBTI 들은 이후부터 확 편해졌어요. 왜? 약간 MBTI가 들으면은 어떤 그 사람이 파악이 되니까 성격이나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코드가 맞을지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. 팀장님 목이 부실 때 본인이 고르세요? 옷은 제가 쇼핑할 때도 본인이. 근데 저는 쇼핑을 네. 몰아서 해요. 쇼핑해야지 하면은 당분간 쇼핑을 아예 못하게 그냥 쫙 해요. 백화점 가서 왔습니다. 저는 아울렛입니다. 여주나 김포. 여주. 근데 제일 많이 가는 데는 자라하고 지오다노. 저는 이제 집이 코엑스랑 가까워서 코엑스 그 거기 인터 호텔 거기 약속이 많아서 쇼핑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약속 전에 가가지고 지오다노랑 자라를 다 털어서 쫙 털어.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20대가 지나고 지금 그 이후에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아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시나요? 감사하면서 살아요. 제가 랜덤으로 잘 태어난 거잖아요 솔직히.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뭐 학교 뭐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태어나 보니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제 주변에 뭐 또 저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착각하는 애들이 많아. 착각을 하는 자기가 잘나서 내가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는데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 왓츠앱이랑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첫 마디가 저는 감사 그 프로필 거기 감사 바른 겸손을 써놨는데 바르게 살 수 있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